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 레이 바이퓨얼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이 12년 9월에 등록해주신 2013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18만 8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가로바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쪽 네, 관리 상태 좋아 보이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네, 관리 상태 좋아 보이네요. 다음으로 범퍼 쪽도 컨디션 쭉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링크 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배로 맞췄습니다. 네, 앞쪽 5.26으로 65% 정도 남은 거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사이드미러도 네,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도어 쪽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어 쪽은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문콕 살짝 있는 점 네,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네, 2열 휠 컨디션도 링크 쪽 생활기스 있습니다. 뒤쪽도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네, 뒤쪽 3.72로 45%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후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램프 역시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고 네, 이제 트렁크 보드로 갈게요. 네, 트렁크 보시면 공간 많은 짐 실으시기에는 2열 폴딩도 가능하니까요. 2열 폴딩 하셔서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도 스크래치 참고 부탁드릴게요. 도어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어 쪽 스크래치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네요. 다음 보조석 앞쪽 휠도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18만 8,269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왼편을 보시면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하이패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센터 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네,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고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USB-C가 잭 이용 가능하세요. 네, 이제 2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고요. 앞쪽 보시면 C가 잭이랑 뒷자리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고 바닥에 매트 깔아주셨습니다. 앞쪽 보시면 후석 TV 또한 되어 있고요. 옆쪽에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 시트 컨디션도 쭉 살펴보실게요. 네,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후석 리모컨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 쪽 살펴보실게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앞쪽으로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게요. 미션 쪽이고요. 그 옆으로 엔진 쪽도 쭉 살펴보시면 외관상 유유 보이지 않을 깔끔한 상태네요. 다음으로 앞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동속 조인트도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기아 레이 바이퓨얼 프레스티지 모델 살펴보았고요. 저희 차량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